이만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만큼. 이만큼. 와, 진짜 많다. 멘트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해요? 멘트요? 저는 멘트 같은 거 없는데요. 우리가 찍으면서 막 안 해요? 그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찍어요, 그냥 막. 방금 팀장님의 그 목소리도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선수의 손을 비춰줘야지 경민씨가 네, 선수의 손 선수와 보라씨 아마추어를 대비해서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아 저거 내 손이다. 오늘은 제가 라면을 맛있게 삶아보겠지. 오늘 내일은 요리사예요. 내일은 콩나물 잡채. 그 멘트를 알려야 되는데. 뭐? 제가 차회사님 제가 그동안 밥을 너무 맛있게 잘 해주셔서 내일은 제가 콩나물 잡채 대접할게요. 어색했어. 왜 어색? 나 어색한 거 그게 내 컨셉이잖아. 어색해. 아 여기는 그맘 여기가 어디지? 홍콩 일자리 작업자. 아, 여기는 제가 요즘 일하고 있는 희망 일자리 작업자입니다. 이렇게 내복을 이렇게 접고 원래는 할머니들이 나오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신 분들과 이렇게 내복을 즐겁게 접고 있습니다. 안 즐거운데? 왜? 호응을 해줘야지. 아 즐거워. 아 즐겁다. 내일은 제가 콩나물 잡채를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 대접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거 카톡이 아니 이거 저거 뭐요? 카톡이요? 댓글 보면은 뭐 살쪘다고 막 그런 거 같더니. 아 보셨어요? 살쪘어요. 저 영상도 여기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답니다. 여기 음식 해주시는 점심 식사 해주시는 여기 여사님께서 음식을 너무 엄마 음식처럼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습니다. 포동포동. 아 진짜 포동포동 쪘어요. 살쪘다고 나오고. 네. 마스크 제대로 쓰고 운영해야지. 아 마스크. 네 마스크 쓰고 죄송합니다. 또 제가 감사해서 그동안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서. 여덟 번. 감사해서 내일은 제가 콩나물 잡채를 한번 또. 맛있게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일하고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팀장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맞죠? 암머니요. 암머니요. 회사님 손 출연하실래요? 나? 손 출연하실래요? 못생긴 손은 왜? 차여사님 정민씨 정민씨 손 이름만 차여사님 손
차 여사는 똥배를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거기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손만 나오게. 회장님 그거 성희롱 부른가? 똥배가 성희롱. 너무도 만연해 이제. 아 왜 그러는데 나한테 부르셨어요? 근데 언니 괴롭히는 거 좋아요. 제가 괴롭히는 장면까지 올려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우리 안 나와요. 총무님, 총무님만 나와요. 나만 지금. 나와요. 지금 나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 우리 어른들은 월요일부터 정상. 월요일부터요? 오, 딱 지금 너무 많이 사라졌네. 월요일부터 정상화. 월요일부터. 땀풍이 많이 싸네. 그래야. 보고? 총무님 다음에 차회사 얼굴 찍고 차회사 또 인터뷰 찍어요. 이 회사의 차회사의 무슨 재족이다. 아이고 됐거든요. 아주 골 때리는 이모다. 정콕콕콕콕다. 그리고 아 부모님을 여기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 드게끔? 그게 목적이야. 아 진짜요? 그래요? 판이 커졌네. 아이고. 판이 커지셨네요. 그럼 편집을 이제 엄청. 담당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얼마나 걸려올지는 이제 몰라 진짜. 이제 진짜 몰라요. 정말로 전주에서 보시는 분들 다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이런 일자리 센터를 그치, 안내하는 일자리 목적으로. 이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네. 저도 몰랐어요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현재 할머니들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소 일거리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뭐 간단한 소 일거리를 하시는 그런 일인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잠시 쉬고 계세요. 그래서 전주에 이런 일자리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아홉 개소가 있어요. 아홉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저는 여기서 3개월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도와서 하는 일인데 지금 쉬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뭐가 있지? 자, 이 대목에서 경미 씨! 10분간 휴식! 아, 10분간 휴식하고 멘트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트가 지금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전주시에 계시는 차 그 차 맛있는 거 아니야? 타도 빨리 잡는 거 전주시 거주 그거는 종이 거다 다 맛없잖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곳인데 60대 이상 여기는 보통 7, 80대 분이 많이 계신다고 얘기하시고요. 네. 7, 80대 계시고 80대 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나이대는 60대 이상? 네, 할 수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서 단순 일거리. 네, 이런 일, 이런 단순 일, 일거리. 단순 일거리. 숙박 따고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이런 곳이 전주에 아홉 곳이 있습니다. 아홉 곳이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에 어디가 정상수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그 동네에 이렇게 소문소문으로 물어보시면 어르신들 이렇게 아홉 군데 일하시는 곳이 있으시니까요. 집에서 심심하시고 좀 무료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간단한 일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제공해드리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게 대화도 하실 분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 참석
하셔서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한 5시간 정도죠? 네, 어르신들은 5시간 9시 정도? 9시 정도에 원래 출근 시간은 9시에서 5시로 어르신들은 정해져 있는데 아, 이제 일 네, 양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일은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만큼 네.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하다가 하시고, 어려우면 네. 하셔도 되고 하시고 싶으신 만큼만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 딱 이렇게 정해진 시간 뭐 채울 필요는 없고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들어가셔서 쉬셔도 되고 뭐 그렇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예. 돈도 이렇게 뭐 많진 않지만 적당히 용돈벌이도 하시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여기 예쁘신 총무님께서 이렇게 가면 다 이렇게 총무님들 계시죠? 네, 각 센터별로 네, 총무하고 팀장님하고 반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네, 친절한 이렇게 분들이 계시니까 안내 잘 해주시고 예, 도와주실 겁니다. 예. 한번 집에 네, 혼자 계시면 식사도 또 잘 못 하시고 식사도 같이 이렇게 모여 사면 맛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근데 다른 도도 이런 일자리가 있지 않나요? 다른 전주 말고도? 이거는 전국적으로 네.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아, 전국적인 건 아니에요? 네, 전국적인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전주시에서. 네,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도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모여서 그죠. 뭔가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연세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즐겁게 보내줄 수 있는 노후 생활에 혼자서 계시는 시간보다 그래도 일도 하시고 치매 예방도 되고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가 복지센터잖아요. 네. 복지센터. 어르신 일거리 센터. 어르신 일거리 센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3개월간 희망 일자리 예, 이렇게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나오시면 네. 또 이제 같이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거리 센터 알아보셔서 가셔서 한번 일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 왜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쉬는 시간에 다들 놀고 있는데 왜 일을 하고 있지? 알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내일 콩나물 잡채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경미 씨!